저는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리스 위버라는 친구가 트위터에 질문을 합니다. 엑시엑 정말 뜨겁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전 버전하고 호환할 때 그때그때 다른 거야? 아마도 지금은 엑스박스 시리즈 X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하위 버전 게임들 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게임 마케팅 총 지배인인 아론 그린버그가 말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배출 통로를 통해서 열을 방출해요. 다른 콘솔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엔지니어링 팀이 확인했어요. 엑스박스 1X에서 배출하는 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것은 내가 집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이즈에 비해 조용하고 빠르고 놀라운 성능과 일치해요. 역시 마케팅 총괄답군요. 여기서도 엑스박스의 성능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루머라는 거죠. 콘솔이 열을 배출해야 할 만큼 열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여기서 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 발열 이슈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이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달린 댓글이 재밌어서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하이 호환할 때는 엑스박스 1X만큼 뜨겁다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게임이 로드되는 동안 계란 후라이 해먹어도 될까? 여기 태그로 엑스박스 시리즈 X 사전 구매자라고 합니다. 칼리는 엑스박스 1X도 엄청 뜨겁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그랬더니 자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넥스트젠 게임들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것 같이 행동하는구나. 넥스트젠 게임들도 똑같이 열을 낼 거라고. 팬 속도를 올리는 게 있다면. 뭐 아직 넥스트젠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추측이죠. 그랬더니 다시 칼리가 말을 합니다. 엑스박스 360 희생양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엑스박스를 구입하지 않고 있어. 넌 집에 불이 났으면 좋겠어? 라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넌 집에 불이 나고 싶냐? 라고 꼬집죠.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엑스박스 360이 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RROD라고 하는 건 Rendering of Death를 줄임말인데요. 이때 이슈를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발열에 관한 문제였는데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기를 다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발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집에 불이 나면 안 되는데? 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집은 한국 집하고 달라요. 미국 집은 대체적으로 집을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불이 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의 불의 느낌하고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 불이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단지 미국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주제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콘솔이 뜨겁다고 불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칼리처럼 말이죠. 여기 리키는 다른 궁금증이 있습니다. 요점은 새로 나오는 게임들이 콘솔의 능력을 한계치까지 사용하면 이렇게 뜨겁게 된다는 거야? 합리적인 궁금증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무튼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이거에 대해 테스트할 거라고 믿어. 실제 오버힛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지금 돈 내고 기다리고 있는 팬들은 이런 게 정말 짜증난다고.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시리즈 X를 안 사는 이유가 될 거라고. 엑스박스 시리즈 X 대신 내가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도 어차피 내 돈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간다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테스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아직 시판된 버전도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 생각에 이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디자인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엑스박스의 타워 디자인을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딱 플스의 쿨링 시스템 보고 인상적이었던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공기 흐름의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 자연적으로 쿨링을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점이 단점 또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배출구가 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배출구의 위치가 손으로 확인하기에 너무 쉬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열이라도 귀나 옆에서 나오는 열을 느끼는 것보다 바로 올라오는 열을 직접 느끼는 것은 같은 열이라고 해도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말을 믿어요. 열이 더 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나는 겁니다. 안전할 거예요. 반응을 좀 더 보면 우리는 알지. 엑시엑은 사실 작은 PC고 PC는 분명히 뜨거워지고 열을 방출하지.
놀랐냐? 자, 이제는 JRPG를 달라고! 너희 주요 파트너가, 그러니까 SE나 세가 같은 회사들이 엑스박스를 건너뛰는 게 싫다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엑스박스 내부가 너무 꽉 차있고 열이 나니까 소화기를 옆에 두어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너는 플스5가 역사상 가장 큰 콘솔을 만들었는데 엑스박스가 그보다 작지만 플스5보다 더 강력한 콘솔을 만드니까 질투나는구나. 그랬더니 더 거듭니다. 얘네들은 진공챔버 만들 돈도 없다던데? 이러면서 이런 사진을 올리죠. 여기 보면 소니가 진공챔버 만들 돈이 없어서 히싱크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약올리려고 하는 거죠. 재밌네요.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관리자격인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링 팀이 이 발열 문제를 확인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게임 소식을 전해드린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 좋댔구. 다 같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배려하는 댓글 달기에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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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예요.